한마디로 약간 좀 앞으로 보고 뒤로 깨진다 그쵸. 그나마 조금 남은 재물도 주변 사람들이 호시탐탐 엿보고 있으니까 재물 관리에 좀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는 쥐띠와 소띠에 대해서 신년운세 말씀을 주셨네요. 네. 네,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띠인가요? 이번에는 이제 범띠하고 토끼띠에 대해서 좀 풀어볼까 해요. 범띠, 토끼띠. 네네. 2020년 또 경자년에는 좀 범띠분들 주목들 좀 하셔야 되겠어. 이번 경자년에는 범띠분들 도 아니면 뭐야? 그래요?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신의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거나 혹은 또 지금까지 막힌 것들이 풀려나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시거든. 정말 도 아니면 뭐야. 이전까지 이제 묶여있던 일들이 이제 풀리고, 송사나 혹은 빚 등 나쁜 일들이 잘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 좀 매각이 되시겠고요. 잘 처리가 되는 시기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잘못하면 자신의 목표를 좀 잃고 감각적으로만 좀 지내기 쉽다는 위험성도 좀 가지고 나타내어서 본인 자신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한 해가 될 수도 좀 있어요. 재물운으로 내가 이렇게 좀 둘러라 보면은, 목표의식이 없이 살다 보면은 재물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아. 그러니 올해는 뚜렷한 목표를 정해서 지금 자신의 위치를 지키시는 게 우선이라고 좀할수 있겠어요. 미혼자분들은 좀 이별의 아픔이 좀 있으시고, 새로이 만나시는 사람마다 내 반려자가 아니시니, 좀 연애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. 올해는 범띠분들은 좀 건강으로 보자면 고혈압, 당뇨 같은 질환에 좀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좀 더욱 쓰셔야 될것 같고요.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성 질환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해요. 좀 2020년 경자년에는 범띠분들 계획과 목표를 좀잘 세우셔서 지혜롭게 한 해를 좀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토끼띠분들. 2020년 경자년에는 좀 상충되는 일이 좀 있을 듯해. 특히 업무상의 일 등으로 잠깐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은. 대인관계에서도 큰 변동이 좀 많아서 다툼이 있어. 구설이나 경쟁 또는 소송도 좀 조심하셔야 할 듯, 정말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듯 싶어요. 그러니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면서, 금전이나 재물로 둘러라 보면 일에 대한 이익은 좀 있으나, 쓸 돈이 내가 좀 별로가 없어. 한마디로 약간 좀 앞으로 보고 뒤로 깨진다 그랬잖아요. 그쵸. 그나마 조금 남은 재물도 주변 사람들이 호시탐탐 엿보고 있으니까 재물 관리에 좀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적으로 바빠서 그러는 건지 애정이나 결혼으로 좀 보자면은, 사랑은 조금씩 식어가. 어쩌면 좋아. 내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은 다툼의 연속이에요. 내가 좀 일적으로 내가 좀 바쁘다 보니까 가정생활을 조금 소홀하시나 봐. 상대에게 좀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좀 표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미혼자의 경우에는 삼각관계. 옆에 있는 사람 잘 챙겨야 돼요, 정말. 삼각관계 좀 조심하시고, 결혼은 조금 더 뒤로 미루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건강으로 보자면은, 좀 일적인 부분으로 정렬을 쏟는 거는 좋지만, 내 몸도 좀 아껴가면서 해야 되겠죠? 함부로 몸을 던져서 일에 열정을 쏟으니까, 몸에 골절이나 상처가 크게 나시겠어. 좀, 진짜요? 주의 좀 하세요. 그쪽에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, 진짜. 네. 올해는 내몸좀 아껴가면서 사랑을 좀 해주자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몸을 아끼시라 했지, 운동하지 말란 소리는 안 했어요, 제가. 고지혈증, 비만, 이쪽으로도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관리 유념 하시고요. 오늘도 이렇게 매화신녀가 두 띠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